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주기현 특보가 호남의 현안과 목소리를 소홀함 없이 챙겨 정부 국정 철학인 국민 대통합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주 특보는 오늘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광주 호남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강조해왔다면서 지역 소외가 없도록 민생을 살뜰히 챙기라는 취지라고 임명 배경을 전했습니다.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지 않은 데 대해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나 보다 생각한다며 광주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